오늘은 롤토차스를 했다. 현재 PBE에선 우르곳이 별소호자가 됐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들어봤는데 초코파이같이 생기던 우르곳이 핑크핑크하게 귀염뽀짝해졌다. 오늘은 별소호자로 전직해버린 우르곳을 맛보기로 하는데 새로 나온 결투장은 참으로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이 나오면서 첫 상점을 싹쓸이 할 수 있었다. 브릿지 페어에 싸움꾼인 바이까지 사주니 소나가 나와버리는 초반 지하세계로 빌드업 해야지였다. 첫 번째는 골드 증강체 핑크핑크 우르곳을 위해 9렙을 가야 하기에 부익부는 상당히 좋았다. 우르곳에게 줄 쇼진을 만들었다. 승패승으로 초밥에 들어갔다. 알과 함께 조끼를 먹을 수 있었다. 판테온 이성을 만들었다. 가고이를 만들었다. 브릿지 이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차원문에서조차 돈이 나와버리는데 이성이 붙어준 친구들을 앞세워 불타고 있던 결투가 상대의 연승을 끊어낼 수 있었다. 헤일 이성을 만들었다. 지하세계는 조금 버겁다 싶으면 바로 보상을 받아주며 버릴 예정이었다. 3라운드 첫 전투부터 서풍에 뛰어져버린 판테온, 오히려 바이, 이신이 죽으면서 다시 혼자 원탱으로 가고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영웅 증강체 반짝반짝을 바라긴 했으나 그거 나오면 우르곳이 너무 겹쳐서 오히려 안 좋기도 하니까 뭐 괜찮았다. 나의 원픽 도굴꾼의 전리품으로 골랐다. 럭스 이성을 만들었다. 원탱인데 하필 란두인이 나와 효율이 좋지 못해 지는가 싶었는데 꽤 나쁘지 않게 싸우고 있었다. 스턴까지 들어가며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튕겨지는 사미라의 부메랑이 만만치 않았다. 니코는 모참지였다. 진짜 니코와 비에고도 나왔다. 이제 상대들을 이기기엔 벅찬 타이밍인데 초밥에선 진짜 니코에 하급 니코 지팡이를 먹었다. 라바돈을 만들었다. 이즈가 로켓손을 가져다 주는데 승리의 장막으로 완벽하게 카운터치는 상대 이성 니포를 끌어왔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국난사를 정통으로 맞으며 많이 아팠다. 아직은 계속 강탈해야 했다. 7렙을 찍었다. 4 지하세계 4 선의를 맞췄다. 문제는 더 이상 판테온이 가고일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계란이 깨질 차례. 노란색 구슬에서 거결이 나와줘 판테온에게 줬다. 벌써부터 잔나의 회오리가 몰아치는데 여기에 휘말리면 상당히 골치가 아팠다. 앞에서 버텨보던 판테온도 그냥 죽어버리면서 세 번째는 실버 증강체였다. 기회가 남은 1홀이라도 돌려보는데 이러면 대격변으로 우르곳을 노려볼까나 했다. 일단 찬란한 모자가 나와준 이상 주랭랑 쳐주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핑크핑크한 별소호자 우르곳을 얻을 수 있었다. 바로 쇼진과 찬란한 모자에 그냥 모자까지 바로 풀템을 줄 수 있었다. 47%로 보물을 얻는데 이상한 것이 추가됐다. 중간에 사귄 친구들도 건져 올린다는 것인데 이렇게 상자를 먹으면 파도를 탄 상대 친구 중 한 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9렙을 달렸다. 처음문에선 돈과 특성의 고서를 얻었다.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코 친구들을 통해 밸류를 높여야 했다. 니코 이성을 만들었다. 닐라 이성을 만들었다. 빠져나온 탱템들은 레오나에게 줬다. 이번에는 상자들을 꽤 얻을 수 있었는데 7연패는 피하지 못했다. 이번 보물에서 아이템이 나왔지만 이렇게 1코들이 나오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조끼를 먹었다. 특성의 고서에선 당연 별소자를 골랐다. 레오나 이성을 만들었다. 우르곳이 하나 더 나왔는데 카에사 이성까지 만들 여력이 없었다.
확실히 반짝반짝이 없으니까 보물을 많이 얻지 못하는 지금, 그럼에도 조금씩 아이템을 얻는 것만으로도 상대와의 차이를 벌릴 수 있었다. 잔나 이성을 만들었다. 에코가 나오면서 8 별소호자까지 맞출 수 있었다. 잔나의 시너지가 많아 채워주기라 잔나 이성이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우르곳이 스킬을 쓰는데, 이제는 우르곳 이성만 붙어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면 더욱더 상자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신드라도 이제야 나와주는 모습? 아이템은 조끼로 골랐다. 일단 딜러인 니코에게 쇼진과 보건을 주면서 덤블 조끼도 만들었다. 우르곧 이성을 받았지만 신드라가 먼저 이성이 붙어줬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게 나와준 상자, 피가 18밖에 남지 않았기에 더 이상 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에코 이성도 포기하고 우르곳을 찾아봤지만 억가 폼 미쳐 따이였다. 다음 전투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야 우르곳 이성을 만들었다. 역시나 이성이 되니까 든든하게 나와주는 상자들, 거기다 우쿠들도 뜯어오니까 상당히 괜찮았다. 지하세계 보상을 받아준 상대라 어렵지 않을까 했지만 가까스로 이기면서 보내버릴 수 있었다. 상대가 가져가면 골치 아프니 내가 침장을 먹어버렸다. 오른의 유물은 깜짝 로켓 손으로 갔다. 도장을 만들었다. 오른쪽 끝에 친구를 끌어버리면서 파도에 맞게끔까지 했다. 이제는 아이템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훨씬 강한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신드라가 꽤 잘 나오는데? 신드라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신드라가 하나 남았다. 신드라 삼성이 저저번 패치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다 쓰며 누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여기서 지면 안 되니까 8 별소자는 내려주면서 밸류를 확실하게 올려줬다. 침장에 덤블조끼라도 무대에게 줬다. 로켓 손으로 미포를 끌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어느 정도 비슷해 보였으나 확실히 차이가 극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 양쪽 딜러 빼고는 전멸이었다. 이렇게 상자에서 우쿠들이 나오면 기분이 매우 좋았다. 모대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별소자들은 모두 팔아버리며 신드라를 노려보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신드라까지 나왔다. 니코를 써버리면서 신드라 삼성을 만들었다. 바뀐 신드라를 보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삼성은 필요 없었다. 아이템은 용발로 골라주며 쇼진, 찬란한 모자, 쇼진 신드라로 갔다. 모대 스킬에 시야가 방해되는 것을 싫어하므로 모대는 과감히 빼줬다. 삼성 신드라가 스킬을 언제나 9번 사용한다는 게 뭘까 기대가 됐는데 이전과 다르게 계속 뭔가를 꺼내서 던지는 상대였다. 상대가 다 죽었는데도 스킬은 끝까지 써야 하니까 마지막까지 다 던져야 전투가 끝나는 게 상당히 상대 입장에선 꿀받는 포인트지 않을 수 없었다. 모대는 다 팔아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줬다. 나랑 똑같이 별소호자 우르곳을 맛보러 온 듯한 상대, 신드라 삼성으로 없애버릴 수 있었다. 이번에도 상대를 다 죽였음에도 개인적으로 자기 스킬 아직 남았다고 자랑하는 게 겁나 웃음벨이었다. 그렇게 별소호자 미러전을 보내버리고 이제는 대기석을 한가득 채워봤다. 대기석을 가득 채우니까 예전처럼 한꺼번에 던지는데, 대기석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을 때도 9개를 던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았다.
이렇게 별수호자 우르곳을 맛보러 왔는데 바뀐 신드라 삼성까지 맛볼 수 있어 너무 좋은 나머지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오, 대기하고 있어. 설마 안에 자리가 많죠? 개 많죠? 야, 근데 진짜 엄청 납작한데? 아, 맞아. 와, 여기 있네. 기다렸다. 그래,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다, 우리. 상치랑 산나 싶어. 고기보다 배를 많이 먹어서 처음 보긴 한데. 네. 내려오지만 하고. 네. 어때? 아, 달다. 정말. 대박.